초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상품쇼 펜쳐나라 X파일.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몰라 알 수가 없어. 네, 아, 저도 민망합니다. 네, 민망하네요. 이런 소음을 한 방에 제압해줄 소음 전도사 수현테크의 이종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수현테크 대표 이종진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시끄러운 장소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신개념 소음 귀마개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오, 귀마개요? 네. 오,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귀마개 지금 제가 저도 착용하고 있는데 아. 지금 약간 우리 넥밴드 이어폰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귀마개입니다. 저희 시끄러운 데서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든지 소음 환경에 있는 어떤 작업자들을 위한 귀마개고 편리하게 우리가 착용하듯이 네네. 목걸이 걸듯이 이때 착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진 씨한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면은 일단 패셔너블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 아, 멋도 있네. 예, 멋도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되게 블루투스 이어폰 같이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 안에 이제 소음을 필터링하고 사람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전자 회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 소리를 소음을 한 20dB 정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는 이제 많이 차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네네. 이제 여기서 간편하게 이제 여기 있는 눌러주면은 사람 소리가 이제 잘 들어오고 소음을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우진 씨 제 얘기 들려요? 우진 씨! 아, 지금 우진 켰어요. 씨! 잘, 너무 시끄러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아 이거 근데 들리는 음성도 네. 왠지 뭔가 거쳐서 들어오니까 네. 목소리가 좀 아름답고 나긋이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 자. 이게 근데 그 귀에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우리 저기 우리 경진 씨도 한번 착용을 해보시죠. 제가 또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이거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은 이게 아마 소리가 안 나는 건가요? 35초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 필요할 때 다시 눌러주면 계속 켜지는 상태라서 네.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제 소리가 들리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그 우리 쇼호스트 김경진 씨는요, 메이크업 비포 애프터가 가장 다른. 아 지금 이쪽에 있어요. 아, 안 계셨구나.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아, 이제 빼세요. 이제 네. 네? 충분히 됐습니다. 빼시라고요. 네. 뭐라고요?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소리를 쳐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이 소음을 완벽하게 네네,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네요. 안 들려요 진짜. 네. 그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가장 필요할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이제 공공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그 일회용 스펀지 귀마개를 끼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귀마개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끼리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마개는 이제 착용하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작업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산업 재해라든지 작업 효율이라든지 그런 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편리하게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음 귀마개입니다. 네. 오, 진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제가 또 코를 골거든요. 그러니까 코 고는 사람이라든가. 아, 옆에 사모님께서. 네. 그렇죠. 힘들어하거든요.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이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에서도요,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소음은 줄이고 말소리가 선명해 나니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다, 신기하다, 나도 사고 싶다,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한데, 라는 말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매를 하시려면 제일 궁금한 점이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네, 맞습니다. 저희 네. 현재 네이버에 있는 스토어 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8,000엔 판매되고 있고 지금 현재 베스트 상품으로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마음으로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구매로서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정말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거 소음 좀 잘 안 들리게 하는 헤드폰 같은 거 50만 원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진짜 네. 사고 싶은데요. 저 지금 구매해야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스펀지로 막는 건 있지만 그거는 멋이 안 나요. 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저희 보시면은 저희 특허도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받았거든요. 특허 정도 두 가지가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저희 네. 산업안전창조 오디션에서도 이제 접수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저희가 수상한 제품입니다. 네네네. 기술력도 있는 제품이고 저희가 좀 향후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도 좀 약간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블루투스 기능이 돼가지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네 그분들에게 구애의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그 시끄러운 데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층간소음이 지금 요새 되게 심해가지고 뭐 최근에는 아주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은데 네네네. 사실 이런 기말기를 차용하고 있으면은 네네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눌러주면은 쉽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환경소음이 있는 층간소음이 가장 활용 많이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하는 그리고 학생들 네. 도서관에서 네. 이용하는 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이제 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밑에 집에 때 항상 미안해서 층간 소음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38,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밑에 집에 이걸 조용히 갖다 드리고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일과 능률을 일과 능률과 안전을 동시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스마트 소음 방지 기막에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긴장 많이 하셨죠? 네, 떨리고 있습니다. 네. 표시 났습니까? 네, 아, 네. 많이 났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네. 이제 마음 편하게 네. 방송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요. 다음 제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뿅!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X파일 같이 해주세요. 네, 시작. 네. X파일 다시 한 번 맞추면 안 될까요? 네,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상품쇼 괜찮아라 X파일 네.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네. 지금 고스란히 네. 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 옆에 계신 아시죠? 탤런트 아닙니다. 네. 네, 바로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 주실 분인데요.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코딩 연구소의 조연우입니다. 네, 아 근데 목소리가 청호분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나오셨으니까 회사 자랑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요. 아두이노라는 그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다양한 센서를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면서 조작하고 직접 만들면서 배우는 피지컬 소프트웨어. 이거를 그 피지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피지컬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경진 씨 이렇게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는데도 진짜요? 아니 그리고 또 네. 뭔가 뭐 영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이게 유괴했고 여기 네. 글로벌 코딩 연구소에 오늘의 제품이 코디 알고 패키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건지 시연도 좀 해주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아 그냥 봐도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간편하고 간단하게 쉽게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요. 자, 아 저희가 지금 좀 들어서 보여주시 잘 안 보이니까요. 예, 네. 좀 작습니다만 네. 이게 아두이노고요. 아두이노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센서들을 합쳐서 이렇게 구현되는 거 바깥으로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바깥에서 이게 구현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했는데 불이 들어오고 깜빡깜빡하면 오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아주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아,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쓰지만 요즘에는 어른분들이 성인분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제품들이 네. 초중고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말씀이죠? 현재 방과후나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에서나 자유학기제 네. 시간에 우리 코딩 교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저 같은 학생들은 네. 네, 더욱 좋아하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과학 교육도 하지만 게임도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거를 쉽게 이제 습득하는 거잖아요. 체험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쏙쏙 머리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여기 안에 아두이노 안에 네.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조도 센서인데요. 조도 센서는 빛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하는 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와. 네. 우리 노우지 씨 이거 한번 막아 보시겠어요? 소리 변화가 느껴 보시겠어요? 전기 오물은 네. 거 아니지? 아니 맞습니다. 네.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껴지시나요? 네. 오.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빛에 따라서 소리를 달리하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거 빛을 막았기 네네네네. 때문에 소리가. 네, 저희가 지금 알고리즘 안에 빛을 막으면 소리를 어떻게 내어라 값을 주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까 그렇게 긴장하시더니 방송 들어가니까 잘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연결을 세븐 세그먼트인데요. 우리 흔히 아는 세븐 세그먼트입니다. 아. 자, 이번에는 하나만 단계 아니고 버튼을 이용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건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네, 숫자가 7, 8, 9. 네, 반대로 다른 숫자를 했더니요. 자, 내려갑니다. 아, 반대쪽 숫자를 누르니까 내려가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하나 안에서 다 알고리즘 형태로 바깥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나만 알고 있지만 사실 네네. 이걸 바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네. 많은 아이들이 오 신기하다 할 정도로 선생님도 신기하시죠? 네. 와. 아니 맨 처음에 뭐 회사 소개할 때 네. 뭐 영어가 많아서 되게 헷갈렸는데 네네. 막상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다루기도 쉽고 알기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이렇게 편안하게 네네. 만져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도 지금 엄청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배울 수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빠른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아. 찾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듯 공부하고 공부하고 놀듯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능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해주셨어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공부해라 이거보다 내가 재밌게 해야 그게 또 습득 능력이 빠른 거거든요. 네, 아, 정말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마 초등학교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거 우리 학교에 필요해. 야 이거 내가 필요해.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댓글에 미래 유망 전문 직업으로 코딩 전문가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교육용으로 가끔 학교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오, 고맙습니다. 오.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이든 이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모든 분들께 강하게 어필 한번 해주세요. 강하게요? 네네. 아, 네. 사실은 코딩 교육은요, 단순히 프로그래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컴퓨터적인 사고를 통해서요,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님께서 교직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요, 네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은 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잖아요. 네네네.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국가의 마음으로 너무 가했나요? 네. 아니 떨리시다니 말씀을 엄청 잘해주세요. 네. 우리 코디알고 패키지 자랑 정말 많이 잘해주셨는데 영건이 오늘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상품쇼 벤처나라 엑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바람을 가르면서 요즘같이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듯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본인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컨시더시 신재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버치바이크라는 제품입니다. 네. 버치바이크는 평범한 실내 자전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정말 스마트한 그런 실내 자전거인데요.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oT,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다 접목된 그런 자전거거든요. 네. 예, 뭐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니까 네. 어떤 자전거인지 모르시겠죠? 자, 그럼 자전거를 직접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요건가 봐요. 네. 우와. 좀 큰데요. 피트니 센터나 뭐 재활센터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아,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이 주변에 뭐 그 나무가, 가짜 나무가 이렇게 막 붙여 있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실내에서 보는 흔한 자전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일 큰 차이가 여기 보이는 태블릿이고요.
이 태블릿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예, 뭐 자기 스마트폰을 써도 되고 뭐 태블릿 써도 되는데 네네. 저희는 태블릿을 거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에서 이 자전거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제어하고 있고 데이터를 네. 수집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게 될 거예요. 네, 얘기만 네. 들어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어떠신지. 아니 본인이. 아, 전 심하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 아이고. 평상시에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떤 코스를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아 코스요? 네. 아 제가 고를 수가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아 길이도 저는 다양하고요. 아 저는 그럼 42.19km 바닷가. 바닷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키로수는 농담입니다. 네. 짧은 네. 바닷가인데요. 이게 동해 세천년 해안도로 북부 코스를 이제 타게 될 겁니다. 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에서 타는. 와, 자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와, 오 간다, 오 가요. 네, 이제 저희 자전거는 실제 자전거처럼 기어 변속 시스템 있거든요. 네네. 그 앞기어, 뒷기어를 조절하면서 네. 자기 힘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제가 기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이거 네. 포켓몬 흥 그것처럼 가상현실 같아요. 진짜 완전 달. 직접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 이제 이게 앞기어, 뒷기어. 뒷기어, 자, 예. 제가 누를 때마다 자 숫자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 올라가고, 오 올라가니까 더 힘드네요. 네,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건 뒷기어죠? 네. 오, 올라갑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전거가? 야외에서 타면 자전거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네네. 오. 네, 그래서 좀 더 흔들려서 자연스러운 라이딩 동작을 만들 수 있게끔. 아, 그럼 제가 옆으로 확 휘어도 돼요? 네, 뭐 큰 상관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자, 옆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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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요? 오! 안 무서워요? 아, 안 무섭겠어요? 오! 우와! 야! 와,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도요. 와, 네. 진짜 신기해요. 진짜 달리는 느낌이 들어서 환결도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다. 네. 운동 효과 짱짱인 듯 여름에 네. 참 좋을 것 같다. 실제 움직이는 것 같이. 뭐 이렇게 가상 라이딩 말고도 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네, 이게 운동량이 네. 꽤 많이 돼서 그냥 실제 야외 타는 거랑 똑같은데 사람들이 실내 자전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분으로 그냥 훅 타면은 네네.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체력 조절을 하면서 타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진짜 운동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명한 트레이너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이 트레이너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을 집에서 GX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이 이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아까 영상을 보고 타니까요. 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그 바닷가를 직접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네, 그런 기분도 있고요. 야. 네, 이런 거는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타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강사분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타면은 네. 아주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자,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아, 왜냐면 제가 힘들어서 회객 걸리시네요. 타 보니까 사실 실내에서 자전거 탈 때 저는 좀 지겨웠거든요. 지루한 거예요. 너무 같은 공간이니까. 심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타니까 그 공간에서 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힘드신가 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잠깐 타봤는데 운동 효과 최고고요. 아, 이 노우진이 운동 좋아하는 노우진이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상품쇼 벤처다라 엑스파이. 네. 그럼 저희는, 네, 저희는 영상 보고요. 네, 잠시 영상 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아 정말 숨가쁘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으로 이제 아이들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제품입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제품인 만큼요. 그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아, 세운 누린 그린테크의 김춘식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해뜬 날은 K-POP 스타, 비 온 날은 우우마한 스타가 전 세계 도심을 밝게 웃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저기 멀리서 방송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빵빵 이렇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는데 이 네. 새온누리 그린테크의 우먼스타 네. 어떤 제품인지 진짜 궁금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네. 악취와 모기로부터 그 대도심의 그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점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네. 예. 이렇게 고안된 장치인데 네. 지금 현재 세계 14개국에서 네, 네. 예, 지금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저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수구가 막혀서 냄새가 더 심하게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지금 현재 간단한 원리로 돼 있지만은 네. 이게 우리가 낙엽이나 쓰레기가 오게 되면은 이 안으로 사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원래는 이게 예,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게 위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쓸면은 옆으로 나오고 네네. 그리고 빗물 무게만큼만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다시 원시로 오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한국 KTR 화학 연구소에서 입증된 바지만은 악취 차단율이 98%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비가 예. 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예. 혹시? 가능하세요 시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비가 지금 이게 비가 오는 거죠? 올라고 이제 폼 잡고 있고 네. 지금 잠깐 말씀 중에 네. 인자가 두 번이 들어갔어요. 아, 네. 네. 자 예. 인자가 아니, 저희 누님이 인자거든요. 아. 깨알 개그까지. 네, 자 지금 이제 자, 물이 이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이제 이렇게 구멍으로 나오는 정도면 한 50mm 정도. 네네. 예, 틈바구니가 1mm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고 네. 가령 지금 현재 한 250에서 300mm가 와버렸다. 네. 비가 왔다. 네. 쏟아졌다. 네. 그러면 오,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순식간에 야, 예, 빠져버리는. 그리고 물도 빠지지만은. 네네. 모기는 더더욱이 못 올라오죠. 아~ 예, 플라스틱을 뚫으려면은 모기가 주둥이가 불러져 버리겠죠. 아, 네. 그렇죠. 모기 입이 네. 입이 부러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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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비 많이 올 때 골목에 물 많이 고여 있어서 신발 젖고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런 게 다 시설이 구비가 돼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자리로 네, 이동을 해서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길거리에 버리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이에 쏙으면 안 보이니까 많이 버리곤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막혀서 침수의 원인이 되는데 그럼요. 이 우먼스타 하나 있으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오. 야, 악수 한번 더 해야 돼. 아 지금 공평하게 같이 예예 예, 저도 예. 저도. 아 네. 지금 페이스북에도요 신개념 뱃물 바지 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악취 차단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 네. 악취 차단율은 네. 지금 저희가 그 KTR 연구소에서 나온 게 네, 네. 지금 연구 결과인데 네. 98%를 차단한다는 시험 성적서를 이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야. 네. 냄새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네, 악취가. 98%. 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정글을 다니면서 모기한테 너무 물려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전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못 알아봤는데 그 모기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먼스타가 최고야 구수하게 사투리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네. 색소폰 교수로 제가 네. 쭉 이렇게 해오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음악 얘기 말이에요. 우먼스타에 대해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악취와 모기 때문에 네. 도심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지자체에서 네. 꼭 이 제품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먼스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우먼스타도 조달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아까 저희 제품들 다 소개해주셨던 관계자분들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오늘 그 벤처나에 등록된 열정과 모험심,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네 개의 우수 제품들 핵심만을 탁탁 집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벤처나라는요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 홍보 공간이자 거래의 장이죠. 네, 구매자인 공공기관과 판매자인 벤처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벤처나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뭐 아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조달청을 통해서 많은 지자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품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버치 바이크고요. 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시연이 좀 길으셔가지고 네. 제품 홍보를 많이 못해드려서 네. 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업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벤처나라 X스타일은요. 조달청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조달청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재방송으로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벤처 창업 기업의 든든한 허리 그러면 다 같이 든든한 성장의 발판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벤처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면서 머리 위로 하트 아시겠죠? 네, 가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든든한 성장의 발판, 발판. 벤처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짠.